안녕하세요. 뮤직 포레스트 클라리넷 스튜디오의 까망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요, 턱 당기기와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리지 못했던 주법, 입모양의 보충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클라리넷 레슨 받을 때 선생님들이 여기를 피세요, 혹은 당기세요, 뭐 이런 설명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사실 여기를 턱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죠. 자, 그런데 오늘 편의상 이 부분을 제가 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당기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럼 이 턱 부분을 어떻게 당겨야 될까요? 오늘 그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전 설명들에서 입모양, 오 혹은 휘파람 모양, 여기 이렇게도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것은 물론 다른 전체적인 클라리넷 주법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여기를 당기는 것이 좀 쉽게, 턱 부분을 당기는 것을 좀 쉽게 이해하시도록 제가 설명하는 것이 이제 오하고 휘파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옆으로 보시면은 오 혹은 이 부분이 온폭 들어가면서 펴지고 당겨지게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설명을 또 할 때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마우스피스에 윗니가 닿은 상태에서 아랫 입술을 대고, 그리고 양쪽 입꼬리를 오므린 상태에서 아랫 이빨과 입술이 윗니보다 앞으로 나오게끔 불어보세요 라고 설명을 드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윗니빨 아래 입술 다물고 이렇게. 이렇게 설명드릴 때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하관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동일하게 윗니와 그 다음에 아래 입술이 닿은 상태에서 이 하관을 이용해서 입을 벌리면서 연주를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입꼬리는 당연히 O 모양이 되어야 하고요. 윗니, 아래 입술, 그리고 이렇게 벌리거나 혹은 이 리드를 따라서 쭉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연주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 아래 입술이 이렇게 밀었을 때 실제로 불 때 악기 여기가 움직여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런 느낌만 주시면서 리드 끝부터 입을 다물어서 윈 상태에서 입을 오므리고 이렇게 부시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주의사항은 뭐냐면요, 아랫입술하고 아랫이빨이 지금 두 번째 방법에서는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죠. 자, 보시면은 입술, 아랫입술과 이 입술 안쪽에 아랫니가 있겠죠. 이게 이렇게 1대1로 동시에 움직여줘야 된다는 건데요. 자, 이렇게 동시에 움직이지 않고 입술은 붙어있는 그 상태에서 아랫이빨만 움직이면은, 자, 이렇게 펴지지가 않고 생각하시는 주법과는 다른 모양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요, 리드에 아랫입술이 닿는 면적이 넓어지면서 소리가 더 탁하고 뻑뻑하게 소리가 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방법 다 입꼬리가 피스 쪽으로 모여있는 오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여기를 그렇게 힘을 쓰셔서 바꿔주셔야지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은 효과를 보실 수가 없을 거예요.